바리새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었던 분파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분파보다 바리새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그 기원과 효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되다 혹은 뭐뭐로부터 분리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슈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파는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로 BC 164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될 때까지는 유다 마카비를 지지했으나 그 후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자유뿐이라는 이유로 유다 마카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하시딤에 속했던 자들의 후예로 봅니다. 그들은 마카비 혁명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성격을 상실하고 정치적 패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자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반란에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요한 힐카누스의 통치 기간 중입니다. 맨슨에 의하면 바리새는 바리새파의 반대자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페르시아인을 의미하며 이들이 신학적으로 혁신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열렬한 고수자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교리 중 일부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 왕국, 사후의 생명, 마귀와 천사의 이중성 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식의 준수에 있어 여타 동족들보다 뛰어나다는 것과 율법의 정확한 해설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사두개파와 달리 구약성경과 구전법을 포함하는 모든 책, 즉 오늘날 구약성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구전의 계율을 다 지켰으며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아 대망, 그리고 부림절과 한우카 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였던 서기관과 학자들을 포함하여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정치 권력은 갖지 못한 경건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수였고 정치적 종파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대 평민들은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받지는 못했을 뿐더러 바리새파가 될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해석대로 율법을 엄수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하스몬가의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레이몬드 썰버거는 바리새주의가 발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국가주의, 셋째는 하시딤의 발현으로 봅니다. 율법주의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토라 종교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 이후 유대사회는 성전 제사의 확장으로 회당에서의 율법 공부가 강조되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전통적인 율법 해석이 연구되고 생활에 적용되면서 후대에 이르러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장 잘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소수로 살면서 발전된 것으로 귀환 이후에도 이 정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동질성과 국가의 구현을 강조하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련의 군사행동은 근동아시아를 헬라화하려는 시리아군과 투쟁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주장할 필요와 함께 발전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주의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시딤의 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시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것에 경악하고
유대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이교적인 정신에 놀라면서 출현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데가볼리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에 현혹되었고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생활 방식과 예절, 어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데가볼리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 종교에 심취하면서 유대교 신앙이 도전받게 됨에 분노한 집단이 하시딤인 것입니다. 하시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는 자들의 노력을 배격하는 특수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면서까지 율법과 야훼를 경외하고 조상의 종교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마카비의 반란 때 탁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시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리새파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복장을 통해 다른 분파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차는 경물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였습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경문으로 쇠말을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경문의 가죽 주머니에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적혀 있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누구나 바리새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스본 왕조를 거치면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두개파와 구약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바리새파 간의 분쟁은 나라를 수년간 찢어놓았고 결국 내란까지 발생시킵니다. 존 스토트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끝까지 평행을 달리며 싸웁니다.